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, 80% 전부 거짓말입니다. 선거 한번 해보자. 선거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. 아이고. 지원하겠다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나 홀로 사회주의로 좀 아마 지금 이 울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, 80% 전부 거짓말입니다. 나는 문 대통령 지지 그 국정 지지도가 40%가 넘지 않는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선거 한번 해보자. 선거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. 미국의 여론조사 전부 틀렸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시죠?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. 어떻게 노무현 정부와 그렇게 판박이입니까? 제2의 경포대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요.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남북관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번 지방선거. 나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.